구약전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먼저 배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막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솔로몬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도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된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라야 지가 왕이 된 거죠. 보편적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됐다. 와,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몽골로 다니는 징기스칸 사람 같은 사람. 징기스칸. 10세기요. 한 10세기를, 천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천년이 시작되고 2000년이 되기 전까지 10세기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꼽아보니까 징기스칸이었어요. 20세기가 마감하면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징기스칸을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2000년하고 왔다 갔다 할 때에 책도 엄청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뽑아보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인물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요. 비교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왜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계를 가장 넓게 정복한 사람이에요. 말 타고 해봐.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그때 많이 연구하고 내놓았습니다. 비결은요, 말 타고 달리는 것이었어요. 먹을 걸 건조시켜 갖고요. 딱 차고는요, 말을 타고 가면서 막 말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다른 마을에 가기 전에 말이 먼저 도착을 해요. 소문보다 더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평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잡아먹혔었잖아요. 마산에 그 3.15 거리에 있는 샘 하나 아십니까? 몽고중이라는 게 있어요. 몽고중. 몽고간장이 거기서 몽고중. 그 몽골 사람들이 그까지 왔었다는 표시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잡아먹겠던데. 그만큼 막, 안 잡은 데가 없을 만큼 엄청났다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아, 징기스칸 같았구나. 라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 막 달려.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저 높은 곳을 향한, 나름대로 높은 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높은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에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것도 뭐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찬양을 올렸었죠. 청년의 기도라고 지난 주일날 찬양을 올렸다 했습니다. 청년의 기도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라는 말로 그 찬양이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찬양글을 올리는 게 올려놓고 공개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도 올라가 있는 찬양에 보면은 7월 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나오니까 7월 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7월 말, 뭐, 어떤 거는 11월 달에 공개되도록 해놓은 것도 있고요. 성탄에 관계된 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개되도록 해놓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하니까요. 이 청년의 기도도 4월 초인가 해가지고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올려놓고 언제 공개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5월 마지막 주일을 잡아놓고, 주일날 이게 아마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일날 올린다라고. 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으면 주일날도 막 찬양이 공개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과는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이 땅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솔로몬이 본 어떤 사람,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천에 용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서 개천에 용이 안 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천에 용이 안 나요. 저희 때만 해도 개천에 용이 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많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한 애들이 그래도 막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면은 서울에 스카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생들의 분포를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 60%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마산이나 진주나 저 촌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또 서울로 막 올라가는 애들만, 요즘은 그게 희박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의 사다리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다리가 치워져가지고 고착화되어 간다.
없는 집에 태어난 아이는 그 없는 집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위에 상위 몇 프로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그 불을 대물림하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탈북민의 자녀들. 여기는 그 밑에 짱판같이 사회에 깔려 있는 존재, 그리고 나중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사회에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할까가 국가의 고민거리 중이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내다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좀더 건강한 시민으로, 문제아가 아닌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할까라는 게, 정책을 만들고 무언가를 자꾸 막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고민이에요. 그들이 잘 돼갖고 저 위까지 올라간다?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막 깔려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쉬운 성경을 제가 잡아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꾸 살펴봤는데 쉬운 성경 본문이 안 나오네요. 저는 넣어놨다고 생각하고 쉬운 성경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보니까 정말로 없네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어찌 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 안 였는가 봐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있네요. 그래요. 이어놨는데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쉬운 성경 돼 있죠, 그죠? 아, 이어놨는데 그래. 왠지를 몰라. 아, 이러기도 합니다. 어째 이래나 싶고. 그거 이어난 줄도 모르고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충고를 싫어한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나는 그런 젊은이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을 알았다. 그러나 백성에게 인기가 좋았던 처음과는 달리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감옥에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요셉이다. 아,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하는데 솔로몬은 그냥 그러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산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가난하게 태어났죠. 감옥도 갔다 왔죠.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많은 부모들은 사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어떻게 최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을까요? 교회마다 몇 명씩 있어요. 교회마다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누가 최고가 돼야 되죠?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쫓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닥달하는 거죠. 채찍을 치고 막 계속 몰아붙이고. 밑에 지방하고 윗지방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있는 집과 없는 집에 아이들은 자라는 과정이 달라요. 촌에는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면서 큰다면요, 서울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이들이 스케줄로 움직여요. 스케줄로. 아침 밥 먹고 나서부터 막 해하고 쫙 밤늦게까지 스케줄로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쫙 움직여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사람에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주면서 스케줄을 관리하게, 아이 스케줄을 관리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력이 있다, 이 말이죠. 관리하는데, 아이 스케줄 관리해주는 사람, 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이는 그거, 데리고 다니고 쫙 해주는 걸 하는데, 500만 원을 들이면서까지도 그걸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집에는 한 달에 생활비로 나가는 지출 규모가 촌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왜 자기 주변에는 그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뉴스를 나온 적이 있었죠. 대기업에 총수집에 있는 아이가 라면을 안 먹었다 이 말이죠. 라면을, 그 맛있는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라면을 안 먹었어 뭐. 라는 게 소망이라고 해서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씨. 그런데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기회가 안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 지금도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죠. 지난주 중이죠. 이혼 사건 하나가 재판이 열렸고 재판이 탁 판결이 났습니다. 다 놀라서 빠졌어요. 막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막 놀래 다 자빠져갖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 가고 유지되려고 막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요 맞벌이를 굴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될것 같다, 저렇게 될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저렇게 뭐그 사람들도 말이 다 다르고 뭐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판사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성공한 것 같고 무언가를 잃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참 행복이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도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더라. 무지개를 쫓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 무지개를 잡으려고 무지개가 걸치는 저 연못, 저쪽 산 언덕에 있는 연못을 찾기 위해서 가고, 저쪽 산. 그렇게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언제 알죠? 그건 자연 현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 거고, 그건 잡을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그러한 것을 잡도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북극에 가면 하늘이 밤하늘이 오로라. 저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사진으로만 한 번씩 보고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진으로 보고는 무엇이 뭐 그렇게 좋다 좋아서 그럴까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 이러고 그럴지도 몰라요. 굳이 그걸 보러, 뭐, 오로라를 볼수 있는 시기에 그, 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 우와, 분명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보고 마는 것이지, 그걸 잡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게 아닌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그네의 삶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잘 살아가는 게 뭔가? 이 여행을 잘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배낭을 메고 걸어서 하는 여행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하는 여행. 그래서 뭐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배낭 메고 그래서 뚜벅뚜벅뚜벅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갖고 이제 뭐 어디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때는 그때 저희들이 대학에 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게 그래도 찌꺼기가 좀 남아 있었어요. 우리 앞에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저희 때는 그런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배낭 메고 가다가 가다 보면 막 마을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촌에 마을에 가면 마을에 가고 좀일좀 해주고 밥도 먹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는 또 다음 마을로 가고 또 거기서 또 그러고 그때는 할수 있는 게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행은요. 차에 짐 싣고 그죠? 짐 싣고 그냥 푹 갈피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은 여행 신용카드를 들고 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있어야 뭐 신용카드를 쓸수 있죠. 그죠? 쓸수 없는 사람은 쓸수 없는 거죠. 가고 가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여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이 결제를 다 해줘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여행 갈때 경비 걱정할까요? 아들은 경비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가 아니에요. 그죠? 아들은 뭐 엄마 주머니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고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아이는 그래야 되는 그게 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가면서 우리 엄마가 지금 돈이 얼마 있지? 생각을 하고는 아 지금 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안 되지. 오늘은 좀 참고 내일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가 아닌 그런 어른으로 사는 것으로 너무 강요가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관계 가면서 필요한 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뭐, 내가 안 가져도 돼요. 누가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이제는 다 컸지만은, 어릴 때는,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명절이나, 그래 되면 이제 막, 막 다니잖아요. 다니면 수금을 하잖아, 아이들이요. 지금은 수금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수금을 하죠. 수금을 하면 제가 거기서 딱 얼마를 빼요. 뭐, 뭔 값으로요? 기름값 30. 내가 나와라. 이러면서. 안 주라고. 그럼 아무 데도 안 간다. 아무 데도 안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수금할 수 없다. 이 말하고 또, 그럼 내놔요. 내가 딱 다닌다. 참 못됐죠. 그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아이 때는 부모를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고 혼자 책임진 소년 소녀 가정이라고 해요. 그 애들은 참 힘든 거예요. 왜요? 기댈 데가 없거든. 자기의 짐을 맡길 데가 없고, 자기의 짐을 어릴 때부터 스스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른 사람을 보면 참안 됐다라고. 근데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왜? 눈치가 빠르니까. 그죠? 그런데 불쌍하세요. 왜? 일찍부터 자기 짐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게 막 달리 가봐야 솔로몬 우리는 그것도
헛되다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막 나중에 왕이 되고 마노. 최고의 성공을 지금 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성공이 왕인데요. 가난하게 태어나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삶이었지만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왕이 됐는데요. 그 왕이 된 것,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16절 초반부 백성에게 인기가 좋았던 처음과는 달리 나중에는 아무도 그런 거안 좋아. 이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막 개차가 돼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참 무상하다. 지금은 나중에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수사를 받지 않을까? 혹시 뭐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라도 감방에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그럼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다.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땅 위에서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헛된 것과 똑같다. 뭐야, 성공하다. 그래서 그들 먹거리 사도 그들 먹거리 사도 채워지지 않는 빵꾸가 있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 그거는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만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계속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살 뿐이다, 이 말이죠. 없는 것처럼 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유언 재판에서 판사가 막 엄청 야단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뉴스에 그러는데 판결문이 200페이지가 넘는다. 판결문이 200페이지가 넘는데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페이지는요 3만 페이지가 넘는데요. 판사가 온 서류 양이 3만 페이지가 넘는데요. 판사가 할거 되겠습니까 그거? 저것도 판사금 오래 묵겠어요. 한 사건만 합니까, 그걸? 그걸 보면서 진짜 존경스럽다. 한 사건을 하기 위해 3만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그것도 그냥 보면 됩니까? 꼼꼼하게 다그 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을 쓰갖고 읽어주고, 그래서, 한쪽에서, 이거 공개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그런데 판사가 공개해버렸어요. 그래가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최초로 입한 사람 막 고발한다. 그러면서 막 지금 또 고발한,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막 엄청 막 야단을 많이 쳤대요.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삶 가운데,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니고 다말안 하고 있지만은 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옆집에 청진기 다 대놓고 들어보면 아이가 내가 낫네 그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옆집을 부르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달려가고 있다면, 잠시 서봐라. 잠시 서봐라.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봐라.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말씀 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좀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집 내려놓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은 괜찮아 보여도 엉뚱한데 가는 것, 엉뚱한데. 가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